다음 소식입니다.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 방화 가능성은 낮고 정확한 원인은 3주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김주영 기자입니다.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반원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. 경찰과 소방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감식은 3시간 반 넘게 진행됐습니다. 합동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지점과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증거품을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. 경찰은 불이 시작된 302호 거주자 72살 박모 씨가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불이 붙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에서 전기 히터와 콘센트 등을 수거했습니다. 수집된 증거물은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. 불타버린 고시원 앞에는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였습니다. 우리나라가 말만 선진국이지 여러분 후진국이잖아요. 너무 가슴 아파요. 하마의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한 푼이라도 모으려 고시원 생활을 했던 아들 생각에 목이 맵니다. 누가 대리식으로 하는데 하다가 비정규직 우체국도 일을 했어요. 생활이 넉넉지를 못하니까 고시원 생활을 하고. 정확한 화재 원인 등 감식 결과는 최대 3주 뒤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김주영입니다.